저녁에 달고들 모이를 주고 있는데, 여기 5호 엄마닭하고 6호 엄마닭은 꼼짝도 안 하네. 여기서 계속 부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이제 7호, 오늘 내가 알을 이렇게 몇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, 요놈은 그냥 뛰쳐 내려와가지고, 요 얼룩입니다. 하얀 얼룩이 뛰쳐 내려와서 모유를 먹으러 내려왔네요. 주름 7호, 예비 7호, 얘가 지금 모이 먹고 물한 모금 먹고, 지금 저게 세 번째 덮어놓은 것이 걔가 품던 자리인데, 얘가 찾아가나 못 찾아가나 보려고. 그거 덮어놨는데 못 찾아갈 것 같습니다. 찾고 있네. 알이 어디 갔나? 에이구, 바보야. 알도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? 그러니까 내려놓으면, 야, 그 알도 없는데 니왜 거기 가 있어? 나와. 응? 빨리 나와. 나와서 저기 알 있는 데로 가야지. 야, 일로 와. 바보야. 응? 바보야. 야. 아이고, 이제 겨우 찾았네. 알 있는 데를, 어? 니가 기억을 해. 알았어? 니가 7호 엄마닭이 되려면, 노력을 해, 노력을. 알았어? 알은 따뜻하니까 보니까 잘 품고는 있었는데, 요놈이 그냥. 에이크, 요래가 이제 밥도 먹고 물도 먹고 했으니까 이제 알 품고 잘 자. 그래도 품네. 막 흔들어가지고 잘 품고 있네. 근데 자꾸 튀어 나오면 안 되는데. 흰닭이 4호. 4호가 지금 앞에 계속 막아놨던 건데, 열어줬더니 또 일어서서 물 먹고 모이 먹고. 이쪽에는 3호. 3호는 꼼짝도 안 하네요. 3호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자라는데, 이 4호는 오리알 품고 있는 닭인데 항상 저렇게 안정적이지 못해요. 좀 있으면 또 나올 것 같아. 두놈이 3호, 4호 나와가지고 몸 풀고 있습니다. 원래 저 앞에 내가 다 막아놨던 건데 잠깐 풀어줬어요. 하루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풀어줘요. 요 두놈은 조금 안정적이지가 못해서. 이두 놈이 나온 지 벌써 5분이나 됐는데 들어갈 생각을 안 하네요. 이제는 봉지로 들어가야 되는데. 요 엄마닭 3호는 또 나가려고, 날아 올라가려고. 요 놈은 나오면 저렇게 들어가지를 않고. 벌써 품은 지한 며칠 됐는데 아직도 안정을 못 찾은 것 같아요. 지 자리를 못 찾다가
줘봐. 또저 사이로 막 나오려고. 지가 품뜬 사리로 갈 생각을 안 하네. 또 강제로 여의대. 참. 너거는 안 되겠다. 응? 너거는 안 되겠어. 나온 지 벌써 10분 됐는데, 어? 들어갈 생각을 안 해, 너 것들, 어? 또 강제로 넣어야 돼? 너 이놈들, 빨리 들어가. 얼른, 들어가. 얼른, 들어가. 들어가. 그렇지. 3호는 강제로 넣었더니, 물도 잘 품고 있네. 혼자 그 입구를 찾아가 들어가지를 않네. 요, 4호는 안에 넣었는데도 먹기만 하고, 요놈은 안 되겠어. 덮어놔야 되겠어. 아이쿠.